양양파국 골프장입니다. 오늘 아주 즐기러 왔습니다. 네, 오늘 그쵸? 우리 어르신들 한 12분하고 직원 두 분이 이렇게 왔는데요. 그쵸?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죠? 오늘 우리는요, 차 안에서 아주 너무 배꼽을 넘겼어요. 네, 멋지게. 너무 즐겁게, 재밌게 저희도 왔습니다. 정신! 화이팅! PK 동호회에서 이렇게 그 양양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이 그 동해안 푸른 바다를 보면서 싱싱한 생선회에다가 즐기고 오후에 또 낙산사 관광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즐겁고 건강한 하나의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양양파크 골프장의 27홀 코스 경기를 즐겨주세요. 어디? 어머 양양까지 와서 나는 처음 여기 오는데 아주 좋고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엄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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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앞으로는 여기에 모든 것에 협조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걸 정말 원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행복하게 일탈을 하면서 성심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가지고 우리 동호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도 보람을 느끼고 총무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나를 발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도 하고 그런다는 거 보면 참,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아주 그 후회가 서로 눈독하고 그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좋은 음식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원장님이야 모든 회원님들이 같이 이런 자리를 처음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면 아주가나 아주간을 잊었소냐 혼란나서 살아올 때까지 기운을 빌다여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찾아를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듯
맛있는 회를 먹고 나서 탁 트인 동해바다를 감상하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관음성지 낙산사는 1340년 전 관음 보살의 진신을 친견하러 온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래 전국의 참배계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기도발원처이자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금강산, 설악산과 함께 관동 3대 명산의 하나로 손꼽히는 우봉산 자락에 자리잡은 낙산사는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항상 머무는 곳을 이르는 보타나카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역대로 지유와 신분을 떠나 관음 진신을 친견하려는 참배객들의 간절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